모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러분들 피드백 주세요, 댓글로. 보이세요? 지금 팬 여러분들이 보라동이 생일 축하해 해가지고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보이세요? 아, 또 저를 위해서 이렇게 프로필 사진을 이렇게 통일을 해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보이시나요? 일단 이벤트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보이세요?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네. 되는 거죠? 네. 아, 네. 오늘은 그래도 일본인데도 와이파이가 충분히 잘 돼서 여러분들과 즐거운 소통할 수 있게 됐네요. 자, 오늘 비스는 저 일본에 있고요. 또 상황이 엇건치 않은 관계로 이렇게 호텔방에서 V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생일인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프로필 사진을 통해서 이벤트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호텔방에는 저기 정말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이렇게 우리 스태프 형이 이렇게 일을 보고 계시고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저희는 콘서트를 2회를 마쳤고요. 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무사히 잘 해내가고 있습니다. 남은 공연도 열심히 할 거고요. 일단 오늘 게스트로 좀몇 분을 초대를 했는데요. 먼저 이름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스트의 준영 씨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아, 네, 이거 어떻게 오신 거예요? 여기서 나올 줄은 몰랐을 네. 거예요. 꿈에도 지금, 몰랐죠. 네. 아, 좋습니다. 저만 이렇게 와 있었는데, 네네네. 오늘 또 저희가 V앱을 이렇게 하게 됐잖아요. 네. 네, 저희가 또 저희 근황을 또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이렇게, 네, 오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또 오늘 생일이잖아요. 네, 네네네. 또 생일 기념을 해서 네. 또 근황도 알려드릴 겸 네. 여러분들과 잠깐 짤막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네네. 네. 자, 새로운 그럼, 또 게스트를 네. 모셔봐야죠. 제가 또한 분을 네네네. 모셔왔어요. 네. 자, 저희 비스트의 또 리더, 두준 씨,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방금 들어왔어요. 네. 이렇게 소리소문도 없이 몰래 네. 생일 들어오셨어요. 축하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생일 축하드리고, 또 현충일이죠, 오늘 또. 네. 또 많은 분들이 또 인터넷에서 또 동훈 씨에게 축하 메시지를 많이 남겨주셨는데, 오늘 아주 뜻깊은 날 됐으면 좋겠네요. 네. 이어서 다음 이기광 게스트. 씨 아,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예, 안녕하세요. 정말 손동훈의 토크쇼. 네네네. 정말 좋다고 하는 소문이 들었어. 뒤에도 욕이 있는데. 뭔 이렇게 말 얘기하신 거 기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네. 뒤에서 정말 대기하고 있었는데, 네네네. 정말 즐거운 토크쇼 같아서, 저도 네. 참여하고 싶어서 왔고요. 근데 이 모자 뭔가요? 의상이랑 또 네네네, 모자랑. 깔맞춤이라고 하죠. 예. 예. 깔맞춤 하셨네요. 네. 자, 그럼 이쯤에서. 네, 이쯤에서 저 정말 마지막 게스트 한번 마지막 모셔보죠. 게스트가 있습니다. 예. 저희, 혹시 터질라 그러면. 저희들의 깜찍이! 비스의 깜찍이! 귀요미 요섭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없어졌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는 거 아니죠? 말이 좀 길었습니다. 길어 올까요? 저희가 여건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호텔방에서 좁은 호텔방에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아쉽지만 이렇게 그래도 해외에서 소통한다는 때의 일을 두고 오늘 또 열심히 한번 털어봅시다. 네. 아, 저희가 또 재밌게 오늘 털어봐야 드레스 코드를 화이트로 맞췄습니다. 가운으로 맞췄어요. 여러분들 되게 심쿵하시라고. 굉장히 아이돌스럽게. 안에 뭐 다들 뭐 입으셨어요? 안 입었어요. 저도 안 입었어요. 진짜로? 진짜로? 난다 입었는데. 어차피. 진짜요? 또 팬 여러분들. 지금 씻고 바로 온 거예요. 와. 그래요. 네. 그 모습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팬 여러분들이 또 섀도우 이후로 비스트에 또 갇혀 있는 옷, 다 같이 통일성 있는 옷을 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머리 뭐예요? 또 오늘 제가 약간 머리 뭐야? 나 이거 젖은 머리인 줄 알았더니 목에 발라서 감았어요. 따가워. 따가워. 멋있어요. 되게 그 슈퍼맨 영화 슈퍼맨에 나오는 그 또 오늘 클락슨? 클락이요, 클락. 클락. 네, 그냥 클락이에요. 클락씨. 클락씨 같네요. 오늘 또 제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오늘 포마드를 또 감아 올려왔습니다. 아, 너무 멋있어요. 제가 할 텐 것 같아요.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댓글이... 대화가 있어요. 대화가 있는데. 아, 나오는 대화가 있지만 얼굴이 저희 얼굴이 네. 안 보이는 관계로. 아니, 우리가 안 보이는 거지 뭐. 그래도 한번 소통을 위해서. 네, 소통을 위해서. 한번 또 댓글 대화. 한번 읽어 주세요. 재밌는 날. 네, 알겠습니다. 까운 크크크 고슴도치인 줄. 저요? 네. 고슴도치. 어, 카메라를 돌려 달라고 하시는데요? 아, 아 이게 또 돌려야 아, 이게... 돌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돌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맞나요? 여러분? 이게 맞다. 그러면 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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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응. 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러고 보셨겠네요. 계속 모니터 꺾고 보셨어요? 고개를? 제대로 나와요? 제대로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 그게 아니라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본인이 조절하셔야 돼요. 네, 본인이 조절하셔야 돼요. 아, 네. 저희 탓이 아닌데 네. 그거를 네. 아. 남 탓하지 마세요. 그러면 본인의 목숨 본인이 네. 하는 걸로 자동 회전 들어가셔서 네, 자동 회전 각도 맞추고 다시 홀드하면 됩니다. 원래 네. 포지션으로 약간 이걸 여기를 좀 더 이렇게 가볼까요? 여기가 너무 많이 비어서. 아 여기 요섭이 있는 거야 원래. 아 그래요? 내가 아 안 보여서 일로 온 거 아니에요? 아 댓글을 아 댓글 네, 댓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보라동니 생일 축하해. 아 감사합니다. 네 아 뭐 많이 웃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네네. 네 어 그래도 오늘은 와이파이가 잘 되나 봐요. 네 그래서 엄청 잘 되나. 네. 호텔이 또 괜찮은 호텔이라. 호텔이 네, 어 멕시코에서 또 오셨네. 아 멕시코. 네, 일본에서 한국에 프로그램인 V앱을 하고 있는데 멕시코에서 인사를. 이야 대단한. 네 국제적인 또 이 네. 시스템에 예. 박수를 한번 칠까요? 지구촌. 역시, 뭐 역시 네이버죠. 지구촌입니다. 지구촌. 예. 지구촌. 크크크크크크크. 그러니까 촬영을 가로로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저희가 셀카봉에 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자동 회전 핸드폰 맞추셔가지고 이렇게 원하시는 각도로 하면은 돌아갈 거예요. 그때 이제 또 홀드 하시면 됩니다. 네, 고개를 돌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네. 여기서는 최첨단 시스템이 맞습니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형 한번 보여주면 자동 아니 지금 잘 되고 있대. 네, 여러분 사실 오늘 저희가 좀 V앱을 할 때 늘 이거 좀 이것만 해가지고 네. 말만 해가지고 또 새로운 컨텐츠를 좀 준비를 해보려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뭐 먹방이라든가 이런 또 컨텐츠를 준비를 하려다가 이제 와이파이의 문제로 저희가 또 호텔방에서 맞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시청자분들이 계신데 또 저희만 이렇게 맛있는 걸 먹게 그죠 화가 나죠 막 화가 납니다 예. 왜냐면 6시 7시면 이제 저녁 시간인데 그죠 그 시간에 또 저희만 먹기가 또 애매하니까 네, 어 저 윤두준 닮았어요 축하드리고 축하해요 축하드리고요 여성분이시면 안 되는데 터키 와. 우리 옛날에 그 갈라타살라이 터키 갔었죠 또 뮤직뱅크 네, 아, 그거 때문에 터키 이스탄불을 갔었었는데 네네네 아 정말 너무 좋았죠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준영 오빠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예. 네. 저희 이렇게 그 샤워 가운으로 맞춰입은 모습 어때요? 좋아요? 괜찮나요? 이게 약간 딜레이가 아마 있어서 딜레이가 많이 있을 거예요. 좀 있을 거예요. 준영이 만세. 국제간 또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자, 아 이제 먹방 얘기를 들으셨나 봐요. 아, 먹어요. 이제 먹방 얘기 나왔구나. 예, 이게 딜레이가 좀 상당히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네. 그럼 저희가 자체적으로 뭐 진행을 해야죠. 네, 소통을 하고 싶지만 네. 또 여건상 일단 뭐 기회가 되는데 네, 일단 뭐 동훈군 오늘 생일인데 네네네 어때요 기분이? 좋을걸요? 날씨가 너무 흐려요. 기분 째진다. 그럼 뭐, 아 그럼 알았어요. 그러면 눈 뜨자마자 뭐 했어요? 눈 뜨자마자 일단 씻었고요. 씻고서 이제 물 먹었고요. 물 먹고 아, 물 먹고 샤워하고 옷 뭐 대충 껴입고. 아. 모자 눌러 쓰고 저기 시부야에 가서 식사를 함께 했고요. 네. 혼자 잘 먹으러 다녀요. 네, 이제 저녁 때 저희 네, 다 같이 이제 회식 느낌으로다가 스태프분들과 함께 네, 샤브샤브 함께 때리러 가고요. 또 일본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일본에서 저희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네. 일단 11번의 공연 중에 두 번. 네, 5분의 1 벌써 마쳤죠. 네, 끝난 상태고요. 네, 뭐 사실 중간에 이제 한국을 들어가긴 하는데 네네. 저희가 뭐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드려도 되는 건가요? 해도 아, 되지 않을까요?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중간에 이제 굉장히 설레실 것 같은데 네, 3일 정도 한국에 들어가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저희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 촬영을 위해 타이틀곡 뮤직비디오 네, 맞습니다. 이미 저희... 한국은 찍었죠? 네, 한국 아, 이런 건 다 되게 좋아하시겠다. 아니, 근데 이거를 이게 사진으로 한번 올라왔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의 이제 예상은 근데 네. 네. 근데 아우. 아, 좋죠. 이런 거. 네, 좋아요. 제가 좋아요. 이제 어떤 가수의 팬이라면 이런 소식 들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니까요. 이거 사실 이런 게 뭐 좀 자료로 나가거나 하는데 네. 사실 뭐 그냥 두 곡
찍었어요. 찍을 거예요 이번에. 네, 네. 하나 찍었고. 네 이제 네. 타이틀곡. 네 이제 네, 타이틀곡. 한국에 돌아가서 찍을 거고요. 헐헐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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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비. 제 모자를 벗었으면 하는 분이. 아 벗어보면 안 돼요 이거? 아 그쵸 뭐 요섭 군의 SNS에도. 예, 펜라인 한번 보자. SNS에서도 저기 푸들 자주 등장했었습니다. 뭐 푸들머리라고 예, 하면서 예. 일명 뭐 많은 짤들을 탄생시켜준 예. 뭐 짜장 그릇에 들어가 있다. 어제 또 포크도 꽂혀. 아 예, 포크도 제가 꽂았습니다. 예. 제가 꽂았죠. 꽂으면 꽂히는 대로 그냥 예. 박혀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그 머리 공개하겠습니다. 야 진짜로? 생일 선물 느낌으로. 형 근데 미리. 아 지금 괜찮은데? 지금 너무 무난한데? 에이 이게 뭐야? 에이 재미없어. 까야지 재밌는데 사실. 아 이게 참. 빠밤. 아, 이 정도면. 아, 이건 센터인 것 같다. 야, 이거는. 뭐야. 그죠? 이게, 생각보다 그게 나쁘지 않아요. 아, 이러고 다녀? 그러니까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게 잘 머리를 말렸을 때는. 근데 이런데. 반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이거는. 땀이 나면 이게 고정이 안 돼요, 이대로. 유정이 사랑해. 오, 크. 페인. 푸들. 하이어서 뭐 파마 파마 노파마고요 이건 네 노파마 자연입니다 악성 없을 근데 네. 이 정도는 악성은 아닌 것 같아요 악성입니다 이 정도는 악성인데 확실히죠 네 조커입니다 조커 막 자기들끼리 막 좋다고 막 네. 이렇게 막 돼 있는데 아 이게 딱 머리를 말리고 직후가 참 귀여운데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습 정말 근데, 언젠간 보여드릴게요 까맣나요? 까만냐고요? 네. 네. 어. 왜 앞머리 두 냄새인가요? 아니. 까만 까만는데 이렇게 네. 되게 볼륨감이 있어서. 네. 원래 진짜 오래된 거예요.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무파마래요. 무파마. 어 재밌는데. 어, 무파마. 무파마. 추가. 어 맞네. 무파마네. 네. 파마 안 했으니까 파마 무 무파마. 아니 뭐 평생 파마 안 해도 되면 얼마를 번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아, 사정 없이 벌었죠. 네. 아우 킥킥 뜨기 시작합니다. 네. 가운 벗어주세요. 가운? 가위가 동훈이 생일이니까 가운 한번 벗을까요? 아니요. 아 저희가 또 그리고 여러분들 컴백이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더 여러분들에게 멋진 모습과 네. 예쁜 얼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 멤버들 모두 이렇게 열심히 운동도 하고 네. 좀 가려 먹으면서 정말 멋진 몸매들을 네.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저희 네 명은 이렇게 헬스장 갔었잖아요. 네. 뭐 하셨어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루 종일. 저 게임 했습니다. 저 겜돌이니까요. 오늘 또 저기 시부야 가서 네. 어, 아... 게이밍 마우스를 아... 또 하나. 아, 예. 오버워치 핵불잼. 아, 오버워치라고요? 예, 오버워치. 오버워치가. 아, 네. 오버워치가 뭐예요? 그 블리자드 아니 팬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거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그 아니 뭐 인터넷 방송인데요. 뭐. 때문에 네. 그 스타크래프트 만든 회사 네네네네. 블리자드에서 정말 와 그건 진짜 역대급 게임이 나왔어. 핵꿀잼 핵꿀잼 네. 아, 사실 저도 해봤습니다. 네, 저희 형씨랑 뭐 같이 종종 하고 네? 있죠. 두준씨 좀 안 보인대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뭐 저희는 뭐 여러분들을 위해 잘 관리하면서 네. 네,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또 우리가 이제 지금 일본이잖아요. 네네네. 네. 도쿄죠. 그쵸. 도쿄죠. 네. 근데 이제 뭐야 또 내일은 나고야로 나고야. 이동을 할 예정이고요. 네. 네. 굉장히 일본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팬분들을 만나 뵙고 있는데 네. 네. 일본 팬분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계신 많은 분들 또 국내에 계신 많은 분들 다 보고 싶으니까 여러분들 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네. 금방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더 멋있어질 거예요. 깜짝 놀라실걸요. 오, 뭐예요? 오. 저희요. 아, 오, 네. 아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럼요. 저희 지금 다 그거예요. 굉장히 내추럴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메이크업도 네. 안 했고요. 네. 얘만 통화했는데요. 통화해서 생일이니까. 네. 아 그럼요. 오늘 아니, 원래 야, 필터가 좋다 이거. 약간 이 꼭지점으로 딱 해가지고 동훈이를 중심으로 해서 그죠? 네. 네. 아 근데 이거 진짜 갤럭시잖아요 핸드폰. 네. 네. 그죠. 네. 필터가 어마어마하네요. 아, 좋네요. V앱의 필터인가요 이거? V앱 필터인 것 같은데. 아, V앱에서 제공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포털 사이트. 야 필터는 보라색 필터 아닌가요? 아 그럼요. 네, 방송하는 분들의 또 이제 이 상태를 또 고려를 해주셔서 네, 그렇죠.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과 소통할 네, 수 있게 연예인 분들이 편하게 네. 언제 어디서든 킬 수 있도록 역시 배려하는 네이버 정말 보기 좋고요. 네. 네? 아 그리고 또 콘서트를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콘서트. 얘기도 한번 해드릴까요? 콘서트. 그거는 이제 저희가 뭐 그거 뭐
기획 단계에 있죠. 아, 아 한국 콘서트요? 네, 콘서트. 네. 굉장히 뭐 기획 단계, 있고, 뭐 초기 네. 단계인 네. 것 같아요. 저희끼리 뭐... 세트리스트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누고 있는 상태고요. 네, 네 여러분 뭐 가까운 시일 내에 뭐 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네. 아직 뭐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섣불리 네. 네. 또 말씀드리기가 좀 힘드네요. 그렇죠. 네. 일단 7월 그렇죠. 7월 맞아요. 맞아요. 7월 언저리에 해서 네, 네. 앨범이 나오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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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대략 뭐 7월이고 뭐 약간 뭐 수습을 하자면 뭐 좀 늦어지면 네. 뭐 수습 뭐 그냥 7월에 나옵니다. 네. 네. 7월에 새 앨범이 나오고요. 사실 준비는 다 해놓고 왔어요. 그죠? 네, 준비는 네. 다 해놓고 네. 굉장히 마음이 맞췄고. 편하기 때문에 안무가 네. 또 기가 막히게 나왔습니다. 아, 예. 매우 아니,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어떻게요? 되게 예뻐요. 안무가 예쁘죠. 정말 예쁜 춤이 나왔습니다. 예. 뭔가 이렇게 딱딱 떨어지면서 그렇죠. 예. 예. 너무 그러니까 좋아요. 보기엔 예쁜데 이제 하는 저희들은 너무 죽을 맛 같은 예. 네, 뭐 그런 네, 뭐 이 정도까지 해드리면 뭐 상상의 나래를 지금 굉장히 펼치고 계십니다. 근데 되게 좋겠다, 그죠? 예, 네, 내가 팬이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예. 왜 이렇게, 왜요, 그렇게 뭐예요? 강조를 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역지사지의 마음을 항상 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 안전합니다, 여긴. 아, 다리 아파. 어, 이 외경 한번 바꿔. 보여드릴까요? 한 명이. 너가 내려가서. 너가 주인공. 아, 네, 가운데? 가운데? 네. 어떻게.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놓고, 우리 여기 뒤로 갈까? 그거. 아니면. 앉아서 할까요? 앉으면 내가 봤을 때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니 나와. 아니 서서히 몇 명 안 돼. 나오는데 오, 약간 나와. 후리한 느낌으로. 이 목소리 픽업이 안 될까 봐. 아니야 돼. 여기 조용해서 잘 돼. 네, 픽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소리 들려요? 소리 질러. 한 30초 되는 것 같은데 딜레이? 아, 그런 것 같아. 그래도 뭐, 이만큼 터지는 게 어디야? 아, 형이 이어폰 꽂고 같이. 와 지금 근데 이거 지금 42,000분이나 보고 계신 어이구야, 거예요? 와 세상에. 이야. 월요일 오후에. 월요일 오후에 야, 또 저희... 비스트를 위해서. 45,000분이나. 예. 왜 그래요? 45,000분이나. 책관 심정자. 기대 편하게 기대. 45,000분. 야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네. 네. 어 근데 이거 다리 잘못 벌리면 큰일 나겠다. 바지 안 입으셨어요? 네 안 입었어요. 아유 뭐. 네 죄송합니다. 이런 데서 조신하게 이렇게 모으고 난 바지 입었다. 그래서 약간 아주 그런가. 난 바지 입었다. 아 어제부터 뭐 아 한국 네, 뭐 한국 얘기해. 날씨는 어때요? 일본은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약간 흐리긴 한데 오늘 근데 아까 막 산책 나가기 되게 좋은 아 정말 좋은 날씨. 근데 사실 이게 딱 좋은 날씨예요. 너무 시원하고. 덥지도 않고. 근데 얘기 듣기로는 한국 상당히 더워졌다는 오늘 비 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장마철이 이제 곧 눈앞이기 때문에 아, 진짜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맞아요. 아 근데 또 저희 같아. 노래가 또 장마철에 들으면 또 기가 막히죠. 그때 나왔어야 했는데 많은 곡들이 있죠. 예. 많은 곡들이 이번에 너무 장마랑 참 잘 어울리는 아, 곡이 아닐까. 또 역대급 또 그죠. 노래가 되지 딱 들으시면 않을까? 여러분들의 눈물샘도 마치 장마처럼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예.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역대급 네, 저는 저희 노래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 저의 취향이지만 네네네.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 네. 몇 번 들었어 지금까지? 지금 거짓말 안 치고 그 이제 전 핸드폰에 플레이 횟수 네. 뜨잖아요. 네. 보니까 한 780번 정도로 진짜 네. 정말 많이 그럼 곱하기 4분 하면 얼마죠? 한 2100분 2100분 예. 2100분이면은 그러면 뭐 많이 들었어요. 엄청 아니, 들었죠. 요맘때 때문에 딱 이제 질리는데 네. 어, 계속 듣는 거 보면 참 마음에 드나봐요. 아, 네. 아, 또... 자 여기가 도쿄잖아요. 네, 도쿄잖아요. 네. 네. 제 도쿄에서 지금 이렇게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비스트. 네. 네 잠시 광고 보고 들어갈게요. 네. 아, 네. 아, 광고가. 저희가 광고. 네, 안구 보고 한다. 아, 광고와. 안구 아, 보고. 네, 보셨죠? 가만히 네. 있었습니다. 네. 저 보시라고 가만히 있었어요. 15초 광고 네. 보셨고.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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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할 말 없구나, 너는. 네. 아. 이제 솔직히 저희 할 말이 없어요. 아니, 근데 저희가 또 읽어야죠. 지금 도쿄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또 더 뭔가 애틋해지네요. 아. 이렇게 또 멀리서 또 그렇죠. 이렇게, 네. 하니까. 네. 네. 멀리서 또 이렇게 소통이 가능하다는 또 이제 현재 이제 IT 네. 산업의 발전에. IT의 산업의 발전에 의한 네이버의 노력의 그렇죠. 아~ 결실이죠 이게. 그렇죠. 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나요? 시작 페이지도 아~ 무조건 네. 네이버잖아요 요새 그죠? 네. 아 그래도 네. 오늘 동훈이 생일인데 네. 저희끼리라도 뭐 이렇게 조촐하니 이렇게 노래라도 하나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래요?
네. 동훈이가 지겹다고. 그만할까요?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하죠. 아, 그래요? 표정이 너무나 너무 너무 영원히 없는. 아니. 아 너무 많이. 아 제가 잘못 생각해. 네. 자, 아 노래는 사실 네. 네. 어제 또 팬분들이 공연장에서도 해주시고 네, 그저께 네. 해주시고 아 어제 네. 방송하면서 방송하면서도 해주시고 때문에 네. 또 자, 네. 네. 그죠? 네. 그래서 또 이제 이렇게 도쿄에서 네. 생방송을 하고 있는 비스트. 네, 우리 일단 뭐 그렇습니다. 기자님들 뭐 기사 많이 써주시고 네, 우리도 기자님들 또 많이 보고 계실 텐데. 네, 아 기자님들 또 이렇게 지금 딱 이쁘게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캐치하셔가지고 캡처 시간 하면 되죠. 네, 저희 앉으세요 요섭 씨. 이게 또 기사 사진으로 쓸 사진을 네, 저희가 네, 또 기사 사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자님들 위해서 네. 이쁜 포즈. 네. 하나, 한 5초 동안 가만히 있을게요. 하나, 둘, 셋, 3, 4. 오. 아, 아 네. 감사드리면서. 감사드리죠. 네, 아. 저희. 네. 이제, 이제는 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이제 약간 떨어지죠. 그럼 이제 저희. 다음에 우리 저기 몸으로 말해요. 이런 거라도 네, 하자. 다음에 스케치북이 아니고. 한국에 가서 브이앱을 할 때는 이제 좀 다양하게 컨텐츠를 준비해서. 네네. 네, 네. 이제 뭐. 두준이 형의 뭐 게임방 뭐 이런 것들. 저희 있잖아요. 게임방이요? 네. 네. 아, 한국 집에 가세요? 네, 게임방송. 아. 뭐. 그죠. 네. 저희. 네. 네. 일단 그러면 자 네. 마무리하는 시간을 이제 가져볼까요? 그러면 네. 일단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 일본의 신 팬분들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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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를 가질 예정이고요. 네. 맛있습니다. 그리고 당장은 저희는 이제 맛있는 샤브샤브를 먹을 거예요. 오늘 진짜 뭐 여러분들 겸해서 네. 네. 여러분들도 맛있고 또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하나 약속드리자면은 오. 저희가 오늘처럼 예. 이렇게 조금 여유가 생기면 네. 네, 꼭 이렇게 공지를 한 후에 이렇게 브이앱을 통해서 찾아뵐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와, 일단, 지금 5만 분이 아, 네. 타지에 이제 왔으니까 자주자주 좀 보여드리면 또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정말 한 번씩 소통할 때마다 네. 정말 뭐죠? 뭐라도 하는 걸로 진짜 약간 아이디어를 내서 컨텐츠를 내서 뭐 게임을 하든 퀴즈나 아니면 네. 뭐 헤드폰 꽂고 하는 이런 거 네. 재밌는 거 뭐든 네. 한번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정말 정말 열심히 하네요. 네. 네. 아, 네. 재미가 있어요. 뭐 열심히 합니다. 아, 이때쯤 되면 애정으로 보기 이제 힘들 때가 있다. 5만 분이 재미가 있어요. 무슨 게임을 하는 건가. 네. 그래 뭐라도 5만 분이 이제 소중한 네. 시간을 또 투자해서 그런 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만큼의 또 재미를 드려야죠. 네. 와 하트 조금 있으면은 200만 개 되겠다. 야, 하트 200만 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와, 여러분들 자, 200만 개요? 지금 180만, 183만 개인데 5만 분이 여러분들 200만 개예요. 200만 개 한번 가볼게요. 자, 안 누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거의 뭐 자. 저기 지문이 지워지실 정도로 누르시. 아, 이제 2만 개가 한 번에 늘어나네. 자, 하트, Let's go. 자 그럼 우리는 네. 마무리를 이제 한번 해볼까요? 네, 그죠. 자, 동훈이 이제 주인공이니까 꼭지점을 쓰시고요. 약간 독수리 오용 V자 대용으로 한번 쓰시고. 와 벌써 이제 190인데요. 190만. 그러면 딱 200만 개 될 때 동훈이가 마무리 인사. 네, 200만. 그러면 안 누르고 이게 나가 내가 팬분들이라면 안 눌러 하트.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 이제 자 이제 V자 네. 대용으로 자 독수리 오용제 느낌. 독수리 오용제 200만, 200만 개 이제 됐어요. 네. 사적 뒤로 올까? 그래, 마무리 인사해. 이제 동훈이. 네, 여러분들, 저희 비스트는 일본에서 열심히. 이렇게, 손 모아? 예, 열심히 공연하고 있고요. 남은 공연 잘 마치고, 또 일본에서도 새 앨범, 한국에서 준비하는 새 앨범 연습도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평일 오후 6시임에도 불구하고, 5만, 지금 3,000분이시네요. 5만 3,000분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저희 의상까지 갖춰 입었으니, 그리고 또 캡처해서, 인스타 네. 이런 데서 뭐, 이렇게. 아, 그리고 또 오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은, 네네. 우리 또, 우리 사랑하는 막내의 생일이기도 하지만, 또 오늘이 현충일이잖아요. 현충일이죠. 네네, 네. 여러분들, 네, 꼭 이렇게. 맞습니다. 상기하며. 네, 상기하고 네. 또, 그런, 저희의 이게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저희가 또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해 예. 정말 우리나라를 지키다가 예. 네. 한 번쯤 또 되새기면서 네. 맞습니다. 좋은 하루 남은 하루 보내시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맛있는 저녁을 샤브샤브.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맛있는 저녁 드세요. 네. 저 안녕. 지금까지 쏘 비스 감사합니다.
빨간 거 누르면 돼. 하트 한번 날릴까요? 빨간 거. 하트. 이런 거 또 이제 캡처 또 이런 거 하셔가지고 인스타 같은데. 뿅뿅뿅. 인스타. 끕니다. 네, 네 안녕. 안녕. 고마워요. 됐어. 네 네.